2023년 2월 시장 급등 관련하여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많은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사업 시 배경 및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사업 설계 및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 향후 목표,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시의 일자 사업에 대해 회사는 강단의 등등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사업, 사업적 특성으로 많은 공장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대형 과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 발생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방청 화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화재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에서 공장 화재는 평균 22.5%를 차지하며 정기적 원인에 의한 공장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기화재 원인으로는 첫째, 노후된 운전차단기와 인위적 경기설비 변경,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공장 매출 감소로 인한 공장 사업 주인 화재 예방 시설 투자 부담 요인, 마지막으로 전기 사용량 75kW 미만 사용 공장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안전전문가, 전기안전기사 선임 공부가 없는 제도 한계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설계를 위해 전기안전 및 화재 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를 비롯하여 관내 공장 관련 보고 많은 화성항공회의소가 참여하여 공장 화재 저감 방법 등 지속적 업무 조치를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 전 관내 소규모 공장 사업주 대상 컴퓨터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이양 파업과 현장 의견을 사업 설계 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최초 화성시만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실제 공장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종업원수 50인 미만과 전기 사용료 75kW 미만 사용하는 영세한 소규모 공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500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전기화 전문과 노후화된 운전차량 교체, 소방 패치 부착 지원입니다. 또한 전기 안전 결과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화재 위험성 인식과 스스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을 위해 시인 치는 전기 안전 전문 기관이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 2022년부터 매년 1년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 예정 지원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모집별과 사업 규모 대비 130% 초과 모집으로 소규모 공장 사업주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500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00개소의 전기안전 진단 결과 351개소가 부족함으로 진단되어 유전선 교체, 접지보강, 내선기후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모든 공장은 500개소에서는 분산함 및 콘센트형 평원 배치 고상사를 유치기계를 부착해드렸습니다. 수혜자 대상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혜자 니즈와 한국전기안공사의 현장에서의 이런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는 조건 변경과 소방 배치 확대 지원 등 2023년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에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화재 예방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적극행정에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인구 및 공장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장 사업주의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2020년 화쇄 분석 결과 기 지원받은 공장 500개소 중 1개소 공장만 화쇄 발생하는 등 현저적인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화재 발생률이 2.4% 저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초 사업 목표였던 2024년까지 공장 화재 매년 6% 감소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지키는 재난입니다. 또한 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문적인 효과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현재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시민과 소규모 공장 사업 중 내 삶을 바꾸는 심화 원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소통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시정 브리핑 맞춤 공장화재 적감 대책 지원사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받아서 감사합니다.